제 막내 아들 녀석도 너그럽게 욕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준 의원의 복과 치는 눈물로 이어진 서울시장 후보 수락 연설과 함께 선거 정국이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은 날카롭게 시작됐고 야당의 공천 갈등도 끝내는 터지고 말았습니다. 신유일 명지대 교수,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함께 지방선거 전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정봉준 의원의 눈물 다 같이 보셨는데 어제부터 사실 좀 화제였습니다. 정봉준 의원의 눈물로 아들의 그 발언, 아들의 예. 그, 저, 세월호 참사 관련된 그 문자. 예. 그게 좀 어떻게 좀 희석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예. 사실은 그거는 아들에 관한 문제고 정몽준 예. 의원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봅니다. 애당초부터. 그리고 물론 정몽준 의원이 꾸준히 지금 사과를 했고 이것이 정치쟁점화가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근데 물론 정몽준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뭐 쐐기를 받고 싶은 생각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뭐 그거를 자꾸 그렇게 뭐 저는 얘기하는 거는 예. 지금 21세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들의 문제고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그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고 공감을 못하죠. 예.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지만 그거는 아들의 문제고 정몽준 의원은 정몽준 의원의 문제죠 사실은. 예. 우리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네. 아들의 문제에 무슨 연좌제 이걸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어떤 하나의 문화, 예, 아들의 그 발언을 가져갔던 그 집안의 그 문화. 그걸 갖다가 그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추론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정치인들의 눈물은 악의 눈물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눈물을 통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하고 예. 거기에서 어떤 유권자들한테 감성적인 동의를 받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정치인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몽준 대표가 이전에 처음 정치를 출발하셨을 때 예. 사오정이다 이런 말도 잘 들었거든요. 기자들이 물어보면 도문서답하고 네. 네. 그랬었는데 당대표 하시고 나서부터 상당히 달라졌다. 예. 대중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랬는데 이번에 저 눈물로 보고서는 아까 저 대기실에서도 우리 신 교수님하고 이야기했지만 깜짝 놀랐어요. 아. 야, 정말 이제 그 뭐야, 댓글을 바라봐도 되겠구나. 근데 저게 그러니까 눈물이 뭐랄까 좀 악어의 눈물이다, 의도된 눈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뭐 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 그 집안의 분위기고 뭐 이런 건 우리가 다 추론이지 이 팩트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별개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 얘기가 저는 아들의 얘기 공감하고 잘 됐다는 얘기 절대 아니지만 예. 중요한 거는 이제는 우리가 좀 분리해서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 연설하다 막내 아들 대목에서 이렇게 톤이 확 바뀌면서 눈물을 쏟았는데 저게 이제 의도된 연출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예 감정의 극들이었는지 예, 또는 뭐 더 드리자면 그 눈물에는 복합적인 게 있다고 봐요. 저는 반드시 연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 사실 굉장히 먼 길을 돌아왔다고 자기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그리고 사실 비박계로서 그동안 뭐 예를 들면 새누리당 내에서 이렇게 좀 느꼈던 그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얽혀서 전 저렇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연출이 예. 진짜 좀 너무 굉장히 많이 예. 우운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근데 이제 어제 사실 71%를 득표해서 저렇게 압도적으로 승리할 걸로는 사실 저도 정치부장이지만 저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승리가 예상하셨어요?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대인 김한기 총리가 예. 좀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너무 버벅거렸다.
아. 처음부터 출발이 너무 늦었고, 네. 미국에서 너무 늦게 나오셨어요. 예. 근데 저는 그걸 볼 때, 아, 이분이 생각할 때는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낙점하면은 그냥 후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늦게 올 때부터 저는 이건 아닌데, 예. 이미 우리 정치 문화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서울시장, 이 경선에서는 자기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데 예. 너무 늦게 출발한 것이 상당히 처음부터 그랬고 또 그것이 보면은 우리가 이 역사라는 게 항상 이렇게 우연과 필연의 결합이듯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이제는 20일 동안 꼼짝도 못하게 돼버렸고 그래서 이미 당심조차도 민심은 예. 이미 정몽준 그 의원한테 가 있었고 당심조차도 이번에 보면 이제 따라간 거죠, 민심. 상당히 그 따라가서 지금 이제 71대 몇 프로가 되게끔 됐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른바 박심은 작용을 안 한 겁니까? 우선이요. 저는 예. 이거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애초에 정몽준 후보 측의 전략은 뭐냐면 이 친박계의표는 이해운, 김황식 둘로 갈라질 것이다. 서울시당 구조를 보면 20% 정도로 우리가 보통 정확히 보는데 20% 정도가 비박, 대의원 당이거든요. 예. 그럼 그거 완전히 가져가고 저쪽은 표가 갈리고 난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해가지고 간신히 신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마 정몽준 후보 측의 전 전략이었다고 보는데 결과를 보면은요.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정몽준 의원이 믿었던, 정몽준 후보 측이 믿었던 여론조사에서는 사실상 61% 정도밖에 못 얻었어요. 생각보다 적게 얻은 거죠. 반면에 현장 투표를 얻은 당원 대의원은 73.5%입니다. 더 많이 얻었다. 훨씬 더 많이 얻은 거죠. 예. 이거는 정몽준 의원 측이 애당초부터 계산했던 전략에서 빗나갈 정도의 전폭적인 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 투표 전날만 하더라도 사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세월호 참사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친박계들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에 나서서 사실은 친박계 쪽에 힘을 더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친박계의 상당수가 그 현장 투표 보면 친박계의 상당수가 정몽준 후보를 찍은 결과가 그렇죠. 나왔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왔는가는 결국 앞으로 새누리당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아주 단서가 중요한 되죠. 단서가 될 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몽준 의원이 맨 처음에 아시다시피 서울시장 출마를 굉장히 주저했잖아요.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도 하고 연초까지만 해도 그랬죠. 예. 예. 그런데 예. 그때 이제 가장 주저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대권 도전이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은 경선에서 될 수 있을 것이냐 본선은 차치하고 그렇죠. 경선에서 안 되면 혹은, 예, 안 나가니만 못하지 않느냐 예. 예, 그걸 갖다가 박심의 그 굳굳한 그 속에서 금방 말한 대로 비박이 20%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될 수 있을 거냐 이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패를 던질 때는 그 경선에서 안 되는 것도 각오하고 던졌다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정몽준 의원의 어떤 대중성을 상당히 강화시켰다.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예, 예. 예.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대선주자 지지율에서도 1등을 하고 하니까 어쨌든 민심에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니 뭐 그 당심이 민심보다 제가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당심이 더 얻었다는 게 이게 신기한 예.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예. 거는 예, 이제 지난 거니까 어쨌든 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관심이지 않습니까? 박원순 중요하죠. 시장과 예. 정몽준 의원이 붙었을 때 과연 누가 아니 서울시장 선거가 제일 큰 선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그 뭐 그렇게 일단 본다면은 제가 볼 때 뭐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요. 특히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후보가 이제 단일화가 된 사실 박원순 시장은 처음부터 단일 후보로 나온 거고 그렇죠. 새누리당은 지금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김황식이라든지 이해운 두 후보에게 흩어졌던 표가 이제는 정몽준 의원으로 갈 가능성이 후보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렇게 우리가 따져본다면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뭐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정몽준 후보의 입장에서 볼 땐 다행스럽게 생각 아니 다행은 아니고요. 예. 정몽준 후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의 아니게 예. 이 좀 구도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재벌 대 서민 구도로 이
몰기가 굉장히 힘든 구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안전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안전 문제 때문에 애당초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재벌과 서민 구도가 이게 먹히질 잘 않을 거예요. 구도가 안 먹히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구도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렇기 재벌과 서민 구도가 먹히지 않을 거다. 저는 안전 예. 문제가 제일 중요하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오히려 돈... 개인적으로 예.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 대표님은?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력과 세력의 대결로 본다면은 네. 예를 들면은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 때 7, 8% 정도 이겼죠. 나경원 후보한테. 예. 그리고 지난 12년 대선에서 얘도 보면은 그 박근혜 그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한테 서울에서는 졌어요. 예, 예. 예, 살짝 졌죠. 예. 이게. 그러면서 지금 그 현재 이후의 어떤 지지율로 봤을 때는 상당히 팽팽한 속에서 각축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전에 보면은 정몽준 그 후보가 상당히 아주 초박빙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조사에서는 앞지르기도 하고 뭐 이랬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보면은 현재 컨벤션 효과가 좀 나타날 거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다지 크게 나타날 것 같지 않다. 나타나더라도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질 것 같아. 그래서 현재 그 이유는 왜 그렇게 예, 이 지금 세월호 참사 때문이죠. 아.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게 이 경선의 어떤 컨벤션 효과 상당히 나타나서 5% 정도는 앞서면서 시작을 할 수 있었을 건데 본래 그 새누리당 전략이 그랬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는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처진 상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이 제가 볼 때는 세력과 세력 대결은 거의 같다고 봐야 된다. 이게 그랬을 때 인물 대결로 선거가 날 것이다. 선거판에 세력과 세력은 뭐 비등비등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인물 대결에서 인물 대결인데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이분의 인물 대결은 제가 잠깐만 예. 인물 대결은 뭐냐면은 저는 안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을 누가 갖고 있느냐. 저는 이게 지방선거에 뭐 거의 대부분의 어떤 단체장 승부가 가늠한다 이렇게 봅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요. 서울에서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보여준 어떤 그런 신뢰의 리더십과 그리고 정몽준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신뢰의 리더십 시민들이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할까 좀 네. 달리다 봅니다. 근데 그, 예. 물론 저도 다 동의를 합니다. 거기다 제가 덧붙이는 측면에서 그런데 사실 저는 이번에서 뭐 세력 대 세력 싸움이라는 거 분명히 맞는 말씀이시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만큼 무당파가 많이 늘었는 것인가, 늘 것인가라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흔히들 무당파하고 부동층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르거든요. 부동층은 마음을 무정한 사람들입니다. 네. 이분들은 이슈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슈에 따라 쫓아갈 상황이 될 수 있는 분들인데 무당파라고 얘기하면 적극적 무당파인 거죠. 네, 네. 무당파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정치 혐오증. 그래서 정치 혐오증에서 파생되는 정치를 외면하는 사람들을 무당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공적 영역이 다 공격을 받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 때문에 과연 이 무당파층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전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무당파층이 막판에 가서 투표를 하게 돌아갈 것인가 이 부분도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일반적으로 뭐냐면 부동층, 무당파층 좀 개념이 다르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은 다 야당표다라고 그러는데 전 절대로 이번엔 아니라고 보는 게 무당파로 아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아 정치 다 똑같으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번 참사 때 정부가 보여준 혹은 정치권이 보여준 무능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이 많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무당파층이 다시 투표장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는 상황이 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무당파층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막판에 가서 과연 이들이 투표를 하러 가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올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라고 봅니다. 뭐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가서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단 각 당 지지율이 세월호 참사 이후 동반으로 빠지는 그렇죠. 추세였던 거죠. 새누리당이 네. 조금 많이 빠지고 조금 많이 빠지고 예, 그런데 이제 네. 금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게 어쨌든 간에 집권 세력, 정부 여당의 마이너스가 된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야당에 또 플러스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전체 정치 세력에 대한 우리의 그 이 옐로우나 네. 이 레드카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가 야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을 거다. 네. 이런 관측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아니다고 봅니다. 왜 아니다고 보냐. 2010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야당이 압승했잖아요. 그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민주당이 좋아서 민주당을 찍은 사람은 5%가 안 됩니다. 이게 명확하게 이거는 이 지방선거에서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실망하고 오히려 이게 비판적인 그 표들이 야당이 특별하게 야당이 대안으로 생각했으면 야당을 찍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여당을 정신 차리고 혼내주기 위해서라도 야당을 지지하게 돼 있다. 선거란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수석 가정과 대안 제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의 뭐 조각에 가까울 정도의 개각 이런 부분들이 정말 민심을 어떻게 잡느냐가 달려 있지. 잡을 수 있느냐? 예, 달려 있지. 야당이 뭐 어떻게 할 수 있고 그 문제는 아니라고. 근데 그 2010년 지방선거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른 게요. 2010년 지방선거는 천안함 폭침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것이 이념 구도였었는데 사실 세월호 참사는 이게 이념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인데 2010년 바로 4월 22일부터 25일 조사한 거를 보면은 리얼미터 조사인데 2010년도 얘기입니다. 예. 그때 부동 저 소위 말하는 무당파층이 약 18.5%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 갤럽 조사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수치가 높거든요. 30% 훨씬, 30% 예.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구도 자체가 그때는 확실히 이념 구도였었는데 지금은 이념 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 영역, 정치권 영역이 전반적으로 욕을 먹는 것이 한쪽만 욕을 먹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무당파층이 는 것은 그걸로 전 증명이 된다고 보고 그래서 그거를 획일적으로 조금 비교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